어제 결석하신 분이 두분 계셔서 그렇다고 어제 수업 다시 할 수는 없고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정리해드리고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자, 교재는 159쪽 펼쳐놓으시면 되고요. 159쪽. 오늘 날짜의 작업 폴더 만들고 프리미어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영상 작업 폴더 들어가셔서 오늘 날짜의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모션 그래픽. 깨끗하게 소스 새로 만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폴더 만드신 분은 프리미어 실행하셔서 프로젝트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어제부터 모션 그래픽 시작했죠. 모션 그래픽의 정의를 다시 내려드리면 움직이지 않는 개체, 글자, 사진, 영상 모든 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상. 그 움직이지 않는 것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게 모션 그래픽이고요. 다른 말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움직임은 위치와 크기, 회전, 요세 가지가 기본 요소죠. 그래서 이 기본 요소 가지고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요거 이외에 추가로 효과를 적용해서 그 효과에다가 모션 그래픽 기법을 적용해서 특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기본 효과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고요. 어제는 이 포지션, 이한개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 봤죠. 오늘은 스케일과 로테이션 두 가지를 기본 알려드리고, 그리고 포지션과 함께 조합해서 하는 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션 그래픽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은 타임라인에 효과를 제어할 대상을 올려놓고 그 대상을 클릭 선택을 해야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놓고 해 놓으시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죠.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눌러 보시면 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패널 눌러 보시면 노 클립 셀렉트. 이 클립이라는 거는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예요. 소스 조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소스 조각. 타임라인의 소스 조각. 클립. 우리가 타임라인에 소스를 올리면 그 소스라고 부르지 않고 클립이라고 불러요. 클립. 물론 소스라고 불러도 돼요. 보통 이제 이 소스를 우리가 분할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분할 하게 되면 하나의 소스가 여러 개의 클립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에 소스를 올리면 그것을 클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타이틀러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류 타이틀 들어가서 어제 만든 치즈 떡볶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도형은 여기 라운디드 렉트 앵글 툴 선택하시고, 라운디드 렉트 앵글 툴 선택. 자, 라운디드 렉트 앵글 툴 갖고 가운데에 이렇게 길쭉한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화면 정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타임라인 올려놓으시고, 타임라인 보기 비율 한네번 정도 확대. 자, 어제는 이 도형 가지고 위아래, 오른쪽, 왼쪽, 그렇게 이동만 시켜봤는데, 그리고 지도 위에 길 따라가는 도형도 이용해봤고,
그리고 제목 박스로도 이용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 가지고 크기도 크게 해볼 거고 회전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기법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 사진이나 영상 소스를 이용해서 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회전을 시켜 볼 건데요. 타임라인으로 올려놓은 소스를 클릭 선택을 하시면은 클릭 선택하면 이제부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요 항목이 펼쳐질 거예요. 현재 어떤 소스가 선택되는지, 어떤 클립이 선택되는지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타임라인을 빈 곳을 클릭해서 소스가 선택된 것을 풀어버리면 타임라인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타임라인 소스를 클릭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항목 펼쳐가지고요.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서 펼쳐보시면 항목이 펼쳐지고요. 어제는 이 포지션, 이 효과 이용했죠? 오늘은 이 스케일 먼저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각 효과 앞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보이는데요. 동그란 버튼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자, 이게 뭐냐면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토글 애니메이션. 얍, 이름이 나와라. 사라지네. 오케이. 자, 이렇게 토글 애니메이션이라는 버튼이에요. 자, 정식 명칭은 토글 애니메이션, 한글로는 애니메이션 전환 버튼이고요. 애칭으로는, 약칭으로는 스톱워치라고 합니다. 스톱워치. 이름 그대로 모양이 스톱워치예요. 자, 이 스톱워치는 애니메이션을 활성화시켜주는 버튼이고요. 또 애니메이션을 끄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도 오른쪽에 타임라인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이쪽 오른쪽 타임라인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재생 헤드가 있죠. 재생 헤드를 왼쪽 첫 번째 시작점 맨 앞에 갖다 놓으시고 스케일 앞에 있는 스톱워치 클릭. 스케일 앞에 있는 스톱워치 클릭. 자, 여기 스톱워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되는 요 기능 버튼, 먼저 요거는 재생 헤드를 이동시켜주는 기능과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버튼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바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키프레임을 만들고 지우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재생 헤드를 약 2초 지점으로 끌고 가서 대충 2초 지점 끌고 가서 요 다이아몬드 버튼을 클릭해 봐요. 그러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뭔가 표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키프레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프레임. 자, 이 키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애니메이션 시작 시간에 뭔가 시작 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시간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프리미어한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래. 그렇게 표시를 주는 그냥 표식이에요. 시작에서부터 여기 2초 지점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이쪽 키프레임에 현재 이 스케일 값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재생 헤드가 앞에 있을 때이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활성화하게 되면 자동으로 첫 번째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스케일이 똑같이 100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서로 값이 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서 2초 지점에 있는 재생 헤드 쪽에 있는 스케일을 클릭해가지고 20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200. 자, 이렇게 2초 지점에 있는 키프레임의 스케일 값을 200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의 스케일 값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200까지 이 재생 헤드가 전진하면서 100에서 200까지 자동으로 숫자가 증가하면서 점점 커지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재생 헤드를 앞으로 보내서 재생해봐요.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시간, 시작 시간, 애니메이션 끝 시간을 표시해 주고요.
그 표시한 곳에 값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두 개의 값이 다르면은 그 값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을 할때 필수로 이용하는 게 바로 키프레임이고요. 무조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무조건 한 세트입니다. 자, 재생애들 다시 약한 4초 지점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대충. 자,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만들지 마시고 값만 값 클릭해 가지고 다시 100이라고 입력해 100.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키프레임이 없어. 그런데 값이 바뀌게 되면은 그 변경된 값을 기록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처음부터 재생해 보시면 커졌다가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심장 뛰듯이. 자, 키프레임은 두 개가 한 세트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총세 개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가운데 키프레임은 경유 키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경유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는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아, 제한이 있겠다. 시간. 어차피 그 시간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4초면은 총 안에 120개를 찍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게 기본 스케일 이용하는 거고요. 자, 정지하시고. 자, 이게 스케일 보면은 밑에 스케일 위드는 아마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요거 체크 풀어보세요. 유니폼 스케일 체크 풀어보시면, 자, 이제 스케일, 그냥 스케일이 스케일 하이트, 그리고 스케일 위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를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따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대로 한번 플레이 해보실래요? 재생. 조금 전하고 다를 거예요. 좌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위아래로만 커집니다. 즉, 높이만 바뀌는 거예요. 높이만. 자, 여기서, 자, 재생헤드를 맨 앞에 갖다 놓으시고, 여기 이동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이동. 맨 앞으로 이동. 자, 스케일 위트 쪽에 스톱워치 클릭. 스케일 위트 쪽에 스톱워치 클릭. 그리고 여기 재생헤드 이동 버튼 눌러가지고 위에 스케일 하이트 쪽에 재생헤드 이동 버튼 눌러서 가운데 키프레임으로 재생헤드 이동. 여기도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주시고 스케일 위트 쪽에 키프레임 하나 추가. 다시 스케일 하이트 쪽에 재생헤드 이동 버튼 눌러서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재생해서 이동하고 여기도 키프레임 하나 추가.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세요. 자, 키프레임 3개 다 만드셨으면 가운데 키프레임으로 재생해들을 이동합니다. 여기 이동 버튼 누르세요. 이동 버튼. 이동 버튼 눌러서 가운데 키프레임으로 재생해들 이동하세요. 자, 여기서 스케일 위드를 50으로 해보세요. 50. 가운데 키프레임의 스케일 위드를 50. 그러면 100, 50, 100이죠.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자, 위에는 스케일 하이트는 커지고요. 위드는 작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일까요? 재생해봐요. 자, 요거 기본 동작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는 실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듭시다. 파일류 시퀀스. 파일류 시퀀스. 시퀀스 이름 그대로 시퀀스 02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전에 만든 도형을 다시 올려주세요. 타임라인에. 타임라인 보기 비율 확대. 그리고 클릭 선택해 놓으시고. 자, 만약에 요거를 타이틀, 제목 박스로 쓰고 싶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닫혀 있다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타임라인 올려놓은 타이틀 선택했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항목 펼치고요. 그리고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해 주세요. 자, 이제 스케일 위드 값만 이용할 거예요. 스케일 위드 쪽에 스톱워치 클릭. 스케일 위드 쪽에 스톱워치 클릭. 자, 그리고 이 재생 헤드를 0.5초 지점으로 이동할 건데요. 키보드 쉬프트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쉬프트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3번. 그러면 5프레임씩 이동해서 딱 15프레임, 0.5초 이동합니다. 자, 여기에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키프레임 추가 제거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동 버튼 눌러서 재생 헤드를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동 버튼 눌러서. 그리고 스케일 위드를 0으로 하세요. 0.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 스케일은 0, 두 번째 키프레임 스케일은 100이 되겠죠. 자, 재생해 보시면 박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글자만 만드시면 돼요. 글자만 만들어서 위에 올리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열리는 타이틀 박스가 만들어졌죠. 닫히기는 반대로 하면 돼요. 자, 대충 3초 지점에 재생해도 갖다 놓고, 대충 3초 지점. 자, 여기도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 주시고, add remove 키프레임 추가. 그리고 또 15초, 하나, 둘, 셋.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3번, 15프레임 이동해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또 스케일이 0이 되겠죠. 그러면 0, 100, 쭉, 100, 그 다음에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재생해 보시면. 열리는, 어서오세요. 타이틀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제목에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포지션으로 제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은 이 스케일로 열리는 박스 만들고 글자 나오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프리미어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모션 항목을 이용합니다. 자, 모션 항목에 이 포지션, 위치, 스케일, 크기, 로테이션, 회전, 요세 가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애니메이션 전환하지 않고 이 위치 값만 바꾸게 되면 그냥 고정적으로 그 위치에 가게 되고요. 특정 시간대에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하는 게 바로 각이 효과 앞에 있는 이 스톱워치,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이에요. 자, 효과를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재생해도 갖다 놓고, 포지션 쪽에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 제어 버튼과 함께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이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한,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에는 현재 이 값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 시작 시간, 그 다음에 끝 시간 결정해놓고, 여기에도 키프레임을 추가해야 되는데, 키프레임 추가하는 방법은 이 추가 제거 버튼 누르거나 값을 바꾸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키프레임 추가 버튼, 추가 제거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추가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값을 바꾸게 되면, 만약에 새로 값을 위로 올라가게 한다 그러면 한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1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1초부터 2초까지 도형이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볼까요? 커졌다가 올라가죠?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효과 앞에 애니메이션 전환 버튼,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 활성화한 다음에
원하는 시간대에 키프레임을 만들고 그 키프레임의 각각의 값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조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렇게 효과를 이제 중첩해서 적용하면은 좀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숙달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씩 하면서 숙달시켜 보겠습니다. 사진 아무거나 임포트 해주시겠어요? 사진 아무거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사진 아무거나. 우리 처음에 했던 것도 되고요. 사진 임포트 하신 분은 시퀀스 새로 하나 만들고 그 새로 만든 시퀀스에 사진을 올려놓으세요. 스케일 효과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으로 영상 앨범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이용한 효과가 바로 스케일 효과예요. 스케일 효과. 그래서 스케일 효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진은 움직임이 없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사진에 글자가 나오게 하면서 시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루함을 달래는 방법. 음성과 함께 음악이 나오겠죠. 또는 자막 처리를 하는 대신에 배경음악과 함께 사진에다가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바로 모션 그래픽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다가 움직임을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자,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사진 선택해 놓으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한번 펼쳐 주세요. 자, 재생헤드는 처음에 시작점에 갖다 놓으시고요. 스케일 쪽에 스톱워치 클릭. 스케일 쪽에 스톱워치 클릭. 그리고 재생헤드를 맨 뒤로 보낼 건데요. 키보드 엔드 눌러봐요. 엔드. 엔드 누르면 재생헤드가 맨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엔드. 자, 여기 스케일 값을요. 스케일 값을 120이라고 입력해봐요. 120. 120. 자, 맨 뒤로 이동한 이 재생 헤드와 키프레임은 안 보입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하라 그랬죠. 자, 처음부터 재생해 보시면 재생 점점 커지는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효과는 줌 인, 줌 아웃 기법에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효과예요. 자, 이렇게 점점 커지게 하는 것은 줌인 효과죠. 확대. 반대로 첫 번째 키프레임을 120, 두 번째 키프레임 스케일을 100으로 하면은 다시 점점 작아지는 줌 아웃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두개 값을 서로 바꿔봐요.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재생해도 이동하고 키프레임 이동 버튼 누르세요. 자, 이렇게 줌 인, 줌 아웃 효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임포트 해봐요. 사진 하나 더 임포트 해봐요. 다른 거.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그리고 뒤에 이어 붙이세요. 자, 이어 붙여넣기만 해. 이어 붙여넣기만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사진에도 똑같이 줌인 또는 줌아웃 효과를 적용할 건데요. 앞에 이미 효과를 적용해 놨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사진을 선택하시고,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C 또는 우클릭해서 카피. 복사해 주세요, 복사. 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소스 전체가 복사가 돼요. 소스 플러스 이 소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복사. 그 다음에, 자, 재생 헤드를 두 번째 사진 쪽으로 올려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선택해 주세요. 요게 속성 붙여넣기.
소스는 붙여넣기 하지 않고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만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속성 붙여넣기. 그걸 재생해 보시면 똑같이 효과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장 사이 이음새에 apply default transition 효과 적용하시면은 됩니다. 사진 영상 1번 만들 때 요 기법 많이 이용해요. 효과 다 준 다음에 중간에 장면 전환 효과, 크로스 디졸브 효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귀찮아. 손을 좀 봐야 되거든. 자, 이렇게 apply default transition, cross dissolve 효과를 적용을 하고 나서 앞쪽에 소스를 클릭해서 선택해봐요. 클릭 선택. 그리고 effect controller 패널 확인해 볼까요? 자, effect controller 패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효과 적용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cross dissolve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소스는 0.5초 확장되고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소스는 앞쪽으로 0.5초 더 늘어납니다. 즉 소스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키프레임은 어디다 찍어놨죠? 바로 이쪽 끝쪽에. 근데 0.5초 더 확장됐어. 그래서 이 확장된 이 구간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잘 보세요. 멈칫 움직임. 멈춰 있다가 움직입니다. 멈춰 있다가 움직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 잘 봐요. 요 사이에 크로스 디졸브 효과 적용되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생해 보시면 중첩돼서 보이는데 뒤에 나오는 게 멈춰 있고요. 자, 뒤에 나온 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나왔던 게 멈춰 있습니다.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요거 구분해서 조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입니다. 자, 요거 해결하는 방법 쉬워요. 자, 앞에 있는 소스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이 키프레임을 클릭 오른쪽으로 완전히 끌어가 버려요. 이동. 자, 뒤쪽 소스 클릭 선택. 여기도 역시 효과는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키프레임이 여기쯤 있죠? 완전히 왼쪽으로 밀어버려요. 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멈춰있는 구간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요거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여기에서 갈려져요. 자, 여기 사진으로 영상 만들기 앨범 할 때, 사진 영상 앨범 만들기 할때 대표적으로 이용한 기법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죠? 효과 복사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음새에 디폴트 트랜지션 적용한 다음에 키프레임 이동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번 그 사진 했으니까 요 기능만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이제 사진 영상 1번 만들기를 할 거예요. 언제? 다음 주에 실습을 할 거예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오면 무조건 영상보다 크기가 큽니다. 크기 맞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 오늘 스케일 배웠어요. 스케일. 자, 일단 봐주세요. 자, 제가 이 두 번째 사진이 커요. 굉장히.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스케일을 줄이는 거야. 자, 잠깐만요. 오케이. 자, 다시 지우고 다시 올릴게.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사진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 모션 항목에서 스케일을 줄이면 이렇게 사진이 줄어들죠. 그래서 스케일 크기 실제 보면서 크기를 맞추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사진마다 크기가 다 달라져. 그래서 두 번째 방법.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사진을 마우스 우클릭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요거 하시면은
사진이 한 번에 딱 맞춰집니다. 스케일 2 프레임 사이즈. 어머야, 왜작대 스케일을 100을 해놨거든. 아, 자, 이렇게. 자, 스케일 2 프레임 사이즈는 세로 크기 기준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좌우에 검은색 여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용으로 사진 촬영한다 그러면은 16대 9 비율로 찍으세요. 일반적으로 찍으면 4대 3 비율인데 그렇게 찍으면 이렇게 좌우에 검은색 여백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또 스케일로 늘리면 되겠죠.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사진 크기 맞추시면 되고요. 이게 스케일이었습니다. 스케일. 다른 거는 됐고요. 요거 한 가지 해야 되겠다. 포지션하고 조합해서 하는 거. 자, 시퀀스 세로 하나 더 만드시고 사진을 한 장만 다시 올려주세요. 이 화면 꽉 채우는 거, 꽉 채우는 사진. 이 좋아요. 자,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어제 배운 포지션과 같이 조합해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가운데 기점을 해가지고 상하 좌우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 그러면은, 자, 나는 이 사진에서 이 사람을 이 자리 그대로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확대하면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볼까요? 이렇게 밀려나 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확대하면서 이 사람이 이 자리 그냥 그대로 있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얘가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스케일과 포지션 둘다 이용합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스케일 먼저 크기를 적당하게 일단은 좀 확대할게요. 한120 정도.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먼저 줌인 효과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점점 확대되면서 밀려나요. 좀, 자, 극단적인 느낌 중에서 150%로 확대해 볼게요. 쭉 늘어나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잘 봐요. 자, 재생해도 처음에 갖다 놓고 이제는 포지션 쪽에 스톱워치 클릭. 자, 그리고 키보드 엔드 누르면 맨 마지막으로 재생헤드가 이동하는데 문제는 화면이 안 보인다라는 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사진을 살짝 길이를 늘려요. 길이를 살짝 늘리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에 있는 사진 선택. 자, 이제 잘 봐요. 모션 항목 글자 클릭. 모션 글자 클릭. 그리고 자, 재생해둔 여기 뒤에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 쪽에는 키프레임이 앞에 한 개만 있고 뒤에는 키프레임이 없죠. 그죠? 자, 여기서 키프레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키프레임이 없어. 이때 값을 바꾸게 되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모션 글자를 클릭한 상태에서는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 직접 클릭해서 위치를 바꿔 줄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 바뀌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끝. 볼까요? 어때요? 확대되면서 사람이 그대로 있죠. 이렇게 줌인 효과 이용할 때 포지션과 함께 팬 틸트 효과를 같이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좀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해봐요. 2분 남았어. 해봐요. 자, 1교시에는 스케일 효과를 이용해 봤어요. 스케일 효과로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 애니메이션 기법에서는 줌인 줌아웃 효과. 그딱두 가지예요. 다른 그 스케일과 포지션과 조합해서 다또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 줌인 줌아웃 기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고정적으로 어떤 그런 특정 이미지를 짧게 해서 특정 위치에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거나 내 채널 로고 타이틀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거나 할때 용도로 이용하지만은 애니메이션 기법에서는 주민주마우스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 특별히 뭐 스케일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제 그 로테이션을 알려드릴 건데 이 로테이션도 크게 많이 활용되진 않거든요. 근데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활용될 때가 있어요. 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퀀스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만든 치즈 떡볶이 도형을 타임라인에 다시 올려 주세요. 시퀀스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만든 도형을 다시 타임라인에 올려 주시고 타임라인 보기 비율 확대. 자, 타임라인에 올려 놓은 도형 선택해 놓으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항목 펼쳐서 이 로테이션 효과를 보시면 각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각도. 자, 시계 방향은 양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반시계는 음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회전할 때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미 한번 사용해 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타임라인에 올렸는데 만약에 이 사진이 돌아가 있어. 이렇게 야 돌아가 있거나 또는 반대로 돌아가 있기도 하죠. 이때 바로 이 로테이션 값을 이용해서 값을 설정해서 바로 제가 바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자, 도형 선택하시고 이 값을 90도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워지는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45도라고 입력하시면 비스듬하게 입력하는 각도에 따라서 회전이 바뀝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냥 특정 도형이나 아니면 특정 사진을 약간 좀 비스듬하게 올려서 배치할 때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 기법에 들어가면 이게 단순히 각도만 바꾸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이용해야 될까? 좀 고민도 살짝 될 거예요. 근데 많아요, 의외로. 자, 값을 초기화 하시고요. 여기 값 초기화 버튼 눌러서 값 초기화 하시고. 자,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생 헤드가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 쪽에 스톱워치 클릭. 스톱워치 클릭. 그러면 키프레임 제어 버튼과 함께 첫 번째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재생 헤드를요. 맨 끝쪽으로 키보드 엔더 눌러서 맨 뒤로 이동해 버려요. 자, 각도를 만약에 180도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180도 도형이 한번 뒤집히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도형이니까. 자, 요거는 그냥 각도만 지정한 거고요. 다시 맨 뒤에 재생헤드 맨 뒤로 옮겨놓고 이 180도를 지우고 3X 소문자 3X 소문자인데 3X 야 3X 어쭈 X 그렇지 소문자 3X 그리고 엔터. 그러면 3X00이라고 나올 거예요. 3X. 처음부터 재생해 보시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숫자와 함께 X를 입력을 하시면 소문자 X예요. 회전수입니다. 회전수를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영상 위에 이게 영상이 진행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 회전수를 입력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냥 각도만 입력해도 되고 회전수를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전수는 소문자로 X와 함께 숫자 입력하시면 회전수가 적용됩니다. 자, 시퀀스 새로 하나 만드시고, 사진을 올려보세요. 사진. 자, 사진에 줌인, 줌아웃 효과를 할때 스케일 효과와 함께 접목을 하면은 역동적인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진 선택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한번 펼치고, 먼저 크기 먼저 바꿀게요. 스케일 앞에 스톱워치 클릭. 그리고 살짝 크기를 키웁니다. 120 정도. 왜냐하면 화면 살짝 벗어날 수 있는 크기로 해야 돼요. 120. 그리고 로테이션 쪽에도 스톱워치 하나 찍어 놓으세요. 로테이션 쪽에 스톱워치. 그리고 회전 각도를 마이너스 한 10. 너무 크네. 너무 크네. 마이너스 5 합시다. 마이너스 5. 스케일 쪽에는 첫 번째 키프레임은 120. 로테이션 첫 번째 키프레임은 마이너스 5. 자, 그대로 키보드 엔드 눌러서 스케일을 좀 키우시고요. 150 정도 하시고, 로테이션을 5도. 스케일 150, 로테이션 5도. 자, 재생해 보시면. 여기에 조금 전에 포지션 효과와 함께 이용하면은 세 가지를 다 이용하게 되면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역동적인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제법 많이 이용하는 기법이에요. 회전 줌인 줌아웃 하면서 돌리는 거. 많이 이용하는 기법인데 너무 남용하지는 마세요. 영상 보는 사람 멀미예요. 자, 이제 기능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키프레임 이용하는 거, 스톱워치 만들고 이용하는 거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저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다른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든 도형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이름 바꿔주시고 저는 02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도형 타이틀 더블클릭 수정하기 들어가서 얘를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놔요. 도형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이동. 자, 이동시키신 분은 타이틀로 닫고 타임라인에 올려놓으시고, 자,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도형 클릭 선택하시고요. 모션 글자를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글자를 클릭해봐요. 모션 글자 클릭. 자, 모션 글자 클릭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에 조절점이 나오면서 조절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배꼽이 함께 보입니다. 요 배꼽이 앵커 포인트, 즉 중심점이에요. 이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대, 축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세 가지 효과는 모두 다이 중심점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자, 모션 한번 펼치고, 로테이션 쪽에 스톱워치 클릭. 그리고 키보드 엔더 눌러서 똑같이 3X라고 해봐요. 3X. 세 바퀴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재생해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첫 번째 만든 도형은 화면 정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회전하니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자, 이게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형은 정 가운데 있지 않고 화면 아래쪽에 내려가 있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에서 중심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아,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듯이. 자, 이걸 어떻게, 요거를 왜 설명드리느냐. 바로 화살표 때문에 그래요. 화살표 잘 보세요. 제가 화살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펜툴로. 화살표를 그리고 얘들은 일단은 제가 대충 가운데쯤 둘게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올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살표가 콕 이렇게 지칭하듯이 제 영상에 그 나오는데 화살표가 뭔가 특정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작을 만들 거예요. 이때 로테이션을 이용하거든요. 자, 로테이션 쪽에 스톱워치 클릭.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을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초로 좀 해볼게. 좀 느리겠지만. 자, 1초 동안 얘가 회전을 해야 돼. 회전. 대충 요 정도. 자, 15도래서 15도. 다시 돌아와요. 다시 3초쯤 가서 또 15도. 4초쯤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0.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아니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앵커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션 글자 클릭해 보면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은 마치로 도끼로 뭔가 특정 대상을 찍듯이 이 화살표가 찍어야 돼. 그러면은 앵커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같이 해볼게요. CS6은 이 앵커 포인트 값을 직접 조정해야 돼요. 자, 대충 옮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죠? 자, 이렇게 화살표가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중심점을 옮겨줘야 된다는 것. 마치 토로이 망치처럼 망치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 이동하는 방법 귀찮아요. 어디 있냐면요. 교재가요. 있다. 165쪽에 있습니다. 165쪽에. 참고로 CC는 앵커 포인트를 직접 클릭해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CS6은 그 기능이 지원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게. 자, 세 번 회전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회전하는 요 시퀀스에서 타임라인에 있는 도형 선택해 놓으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글자 클릭하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재생헤드는 처음에 시작점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야 정위치에 있으니까. 재생헤드는 맨 앞에, 처음 시작점에 갖다 놓으시고. 자, 앵커 포인트 이동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도형을 앵커 포인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 내려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의 이 값을 직접 조정해야 됩니다. 직접 조정. 자, 직접 조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값 위에, 효과 값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렸을 때, 이렇게 마우스 손가락으로 바뀌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으로 바뀌고, 손가락 좌우 끝에 화살표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값을 직접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이듯이 이 값을 직접 터치해서 움직이면 값이 이렇게 바뀌면서 도형이 앵커 포인트 쪽 이동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앵커 포인트의 값을 직접 조정해가지고요. 도형 가운데에 앵커 포인트 위치할 수 있게 먼저 이동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요 값을 포지션 쪽에 똑같이 대입시켜 주세요. 지금 저는 세로가 791이에요. 그러면은 포지션 쪽에 세로를 791로 똑같이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도형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앵커 포인트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번거롭죠? 미안해요. 제가 만든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번거롭죠? 해봐요. 요거 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어.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은 화살표를 도형을 앵커 포인트는 그대로 있고 도형을 움직여서 만들어도 돼요. 그래도 할줄 알아야 돼. 할줄 알아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구현을 하려 그러면 할줄 알아야 돼. 나중에 CC 사용하면 앵커 포인트 그냥 클릭해서 바로 움직여버리니까 굉장히 쉬워요. CS6은 불편해. 그래서 수리하면 CS6 쓰지 말고 CC 써요. 요거 성공하신 분은 화살표도 그려봐요. 움직이는 화살표도 만들어봐요. 화살표 그리는 거는 제품 소개 영상 할때 알려드렸죠. 그리기 싫으면 프리픽에서 다운받아요. 예쁜 거 많아. 픽사비에도 있고. 요거 성공하면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할게요. 사실 이게 그 프리미어에서는 이 앵커 포인트를 조정해서까지 애니메이션 만들 일은 거의 없어요. 그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 자, 지금 하는 거 이거 몰라도 영상 편집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목숨 걸지 마세요. 알면 좀 도움 된다라는 거지, 모른다고 해서 영상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쯤에서 제 영상 샘플로 좀 볼까요, 같이. 잘 보세요. 로테이션 효과를 사용한 효과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화살표.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로테이션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는 사용되지 않지만 소소하게 이용된다라는 거. 실제 유튜브에도 읽었던 그런 정보 전달하기 위한 영상에 자주 나오는 기법이에요. 자, 이건 로테이션을 이용한 거고 참고로 포지션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건 참고로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타이틀러로 다시 제가 화살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화살표가 그냥 직선이야.
라인툴로 대충 그리고 두께 20 그리고 나서 펜툴로 그냥 화살촉만 그립니다. 대충 할게요. 안 예뻐도 그냥 예쁘게 빠져요. 색깔도 잘 보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포지션 효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움직임을 포지션 효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앵커 포인트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자, 모션 항목에 포지션 쪽에 스톱워치 클릭. 자, 똑같이 1초로 할게요. 1초. 자, 여기서 먼저 가로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뒤로 빠졌다가 960에서 900 할까? 900? 아, 오케이. 자, 900 합시다. 900. 그리고 또 2초 지점 가서 960.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960.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영상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포지션으로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포지션으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효과는 과하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요. 지금 로테이션은 기본 기능은 이걸로 설명을 끝낼게요. 요거는 응용인데 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벡터 소스를 같이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재미난 그리고 다양한 기법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이게 있어요. 자전거 영상 봤을 거야. 어디 갔니? 어, 있다. 광고야. 들어가. 잘 보세요. 자전거 바퀴 잘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자전거 바퀴. 다시. 자전거 바퀴. 뱅글뱅글 돌죠? 자, 이거 자전거는 벡터 소스예요. 벡터 소스인데 이 벡터 소스 안에 타이틀러로 자전거 돌아가는 효과 직선을 2개 그리고 얘를 그냥 뱅글뱅글 돌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이게 글자가 나오는 거는 포지션이죠. 포지션 애니메이션, 자전거 바퀴는 로테이션 애니메이션. 두 개를 같이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도 소소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창의력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벡터 소스 구해서 해봐요. 지금 잠깐 시간 13분 남았는데 여유 드릴 테니까. 그 픽사베이나 다른 데서 자전거 영상, 자전거 이미지 찾아가지고 직접 만들어봐요. 자전거가 맞네요. 제가 하나 구해서 공유 폴더에 넣어놓을게요. 자전거만 배경 지우고 PC 다운로드 자전거야. 바이크인데 웹 오케이 됐어. 세이브 에즈 바이크. 자, 공유 폴더에 공통 폴더 안에
벡터 자전거라고 저장해 놓겠습니다. 카피. 완성했습니다. 해봐야.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바퀴살 한 개를 만들고요. 정 가운데 정렬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정가운데 정렬한 한 개를 타임라인에 올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글자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죠? 자전거 바퀴 쪽으로 이동해버려. 그러면 앵커 포인트와 함께 이동하니까 굳이 앵커 포인트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효과 주고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가지고 다른 쪽 바퀴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위쪽 트랙에, 바퀴살은 아래쪽 트랙에. 그래야 좀 자연스러울 거예요. 띠동. 5분 남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벡터 소스와 함께 활용하면 더 좋아요.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자, 3교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조금 응용해가지고 실제 산을 타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여기서 로테이션과 포지션 다 이용했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기법까지 같이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 기법 이용하면 이거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 프리미어로도 이게 벡터 소스와 함께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요거 시계 만들기 그리고 응용하는 거 두 가지만 딱 진행하면 끝납니다. 자, 로테이션 애니메이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진행판은 로테이션 효과로도 이용하지만 사실은 어제 배운 포지션 그리고 스케일 이 두 가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효과를 이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들까요? 그냥. 자,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류 시퀀스. 자, 시퀀스 이름을 시계 첫 번째 시퀀스는 시퀀스 이름은 그냥 시계. 자, 시계라고 적어 놓을게요. 시퀀스 이름은 시계. 뭐 굳이 이름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렇게 이름 하는 것도 알고 계시라고. 자, 시계 시퀀스 만드신 분은 타이틀로 들어가시는데 타이틀 이름도 정해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파일류 타이틀. 자, 타이틀 이름은 시계 몸체. 시계 몸체. 자, 동그란 시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시계 몸체 타이틀은요, 원 도구 선택하시고 키보드 쉬프트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원 큼지막하게 그려주세요. 화면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정원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신 다음에 테두리만 나오게 해주세요. 오픈 배지요. 테두리 두께는 한 10픽셀 정도 하겠습니다. 10픽셀. 아, 한 20은 해야 되겠네. 테두리만 있는 정원, 테두리 두께는 저는 20픽셀 했어요. 그리고 테두리 색깔은 완전히 흰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얘는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놓으시고 앵커 포인트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특히 지금 하는 이 시계는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앵커 포인트 쪽에 도형을 만들 뿐이에요.
자, 테두리 매너 도형 만드시고 타임라인에 올려주세요. 자, 이제 시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침. 자, 다시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파일류 타이틀. 타이틀 이름은 시침. 시계 시침. 시계 시침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겠습니다. 시계 시침. 자, 여기서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 사용하는 도구는 이 라인 툴이에요. 라인 툴. 라인 툴 선택. 라인 툴 선택. 자, 그리고 대충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키보드 쉬프트 키 누르는 상태에서 클릭하세요. 대충 가운데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키보드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드래그. 한 3분의 2쯤 갈수 있게. 분침보다는 짧아야 되니까. 자, 대충 그려주세요. 자, 선 그리신 분은요, 선 그리신 분은 다시 이 시침 아래쪽에 조금 짧은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수평선. 이것도 키보드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 요 수직 수평선 그을 때는요, 항상 쉬프트 키 먼저 누르고 그린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 먼저 손 떼고 쉬프트 손 떼고. 만약에 쉬프트 키 먼저 손을 떼버리면 선이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선 그을 때는 쉬프트 키 먼저 누르고 쉬프트 키 나중에 떼고. 자,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자, 먼저 자, 수평선 선택하시고요. 수평선. 이 수평선은 정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정 가운데 정렬. 수평선은 정 가운데. 그리고 수직선은 요거 호리존탈 센터만 클릭. 좌우 기준 가운데만 정렬해 주세요. 좌우 기준 가운데. 상하 기준 가운데 하시면 안 돼요. 좌우 기준만 가운데. 그다음에 키보드 상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 시침의 아래쪽이 수평선과 딱 교차될 수 있게 키보드 상하 방향키를 이용해서 수직선을 이동시켜 줍니다. 이동. 요거 지금 두께가 5픽셀인데 조금 더 두껍게 해도 되겠죠? 시침은 똑같이 20픽셀로 할까요? 시계 몸차 똑같은 20픽셀로 하겠습니다. 20픽셀. 색깔도 흰색으로 전환할게요. 흰색으로 하고. 자, 이제 수평선은 선택해서 지우세요.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상하 기준 가운데 지점을 찾기 위해서 잠깐 이용했는 거고요. 이제 제 역할 다 했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지워버리고 시침을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립니다. 자, 이제 요 시침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름은 시계 분침으로 바꿉니다. 분침. 자, 분침은 시침보다 좀 길죠? 그래서 더블클릭 수정하기 들어가서 벌써 집에 가래. 자, 이걸 길이를 좀 늘리셔야 되는데요. 키보드 쉬프트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위아래 딱 됐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길이를 조금 늘려주세요. 그리고 타이틀러 닫고 붙임은 비디오 3번 트랙에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모든 요소를 다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한 거를 하나씩 움직이면서 전체가 함께 움직이도록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시계가 돌아갈 수 있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자, 비디오 1번, 2번, 3번 트랙에 있는 소스 다 선택해 주세요. 길이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분을 1시간이라고 간주하고, 1분을 1시간이라고 간주하고요. 요 전체 시간을 1분으로 늘리겠습니다. 자, 선택한 소스를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길이를 늘릴 거예요. 1분으로. 자, 이 듀레이션을 클릭해 가지고 1분, 이죠. 지금 현재 5초니까 1분이죠. 1분. 만이네요. 만. 1분. 오케이. 그리고 타임라인 전체 보기, 동키 눌러서 타임라인 전체 보기 맞춰주세요. 자, 동키 눌러서 타임라인 전체 보기. 자, 길이 늘리신 다음에 시침만 선택해 주세요. 시침만. 자, 1시간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1시간. 1시간은 몇 도죠? 산수예요. 시침이 몇도 움직여야 되죠? 산수야, 빨리 풀어봐. 자, 시침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한번 펼친 다음에 재생해도 처음에 있는 거 확인했죠? 제일 처음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 앞에 스톱워치 클릭. 그리고 키보드 엔더 눌러요. 재생해도 맨 뒤로 보냅니다. 각도를 30도. 처음부터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시침이 움직일 거예요.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정지하시고 다시 재생해서 처음으로 이동해 놓고 이제 분침 선택하세요. 분침 선택합니다. 자, 분침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항목 펼치시고 포지션 쪽에 로테이션 미안해요. 로테이션 쪽에 스톱워치 클릭. 그리고 키보드 엔드 누릅니다. 자, 이제 요거는 한 바퀴 돌리면 되겠죠? 각도를 클릭해서 1x, 소문자 x, 360 입력해도 되고요. 1x라고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1x 또는 360. 그리고 재생해 보시면 이제 조금 시계처럼 움직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소스를 다 분리한 다음에 개별로 움직임 줘서 한 개를 합쳐서 전체 움직임을 완성합니다. 자, 가운데를 잘 맞추면 잘 맞을 거고, 아니면 어긋날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우리 할때 앵커 포인트 전혀 안 건드렸죠, 그죠? 시침과 분침이 앵커 포인트 쪽으로 회전축을 앵커 포인트 쪽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로 애니메이션 하는 기법은 크게 많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만약에 화살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포지션만 쓰든지 아니면은 화살표 자체를 앵커 포인트 쪽으로 벗어나게 해가지고 만들면 좀 쉬워요. 귀찮게 앵커 포인트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기에 초침도 만들어 봐요. 자, 과제 초침 만들어 봐. 초침. 초침은 조금 가늘게 해야 되겠죠? 가늘게 하고 몇 바퀴 돌아야 될까? 요거 시계 만드실 수 있으면 로테이션 효과는 이제 마스터한 거예요. 자, 이거 원리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계 이렇게 만든 원리.
자, 조금 전에 시침 만들 때, 시침을 대충 가운데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평선을 작게 하나 그었죠. 그었죠. 그리고 이 수평선을 정 가운데 정렬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침의 회전축을 이 수평선의 정가운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좌우 기준 가운데에 정렬을 하고, 좌우 기준 호리존탈 센터 클릭. 그 다음에 상하 방향 키만 이용해가지고 이 시침 도형을 움직여서 한 픽셀씩, 발음이 잘안 돼. 한 픽셀씩 움직여서 수평선에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회전축을 신경 써야 되겠죠? 회전축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라인 두께가 20이에요. 그러면은, 자, 정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의 가운데가 여기에 걸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움직일 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움직이시면 살짝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지 않고 앵커 포인트 쪽에 회전축을 아예 갖다 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지 않아도 가운데에서 회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평선은 자기 역할 다 했으니까 지워버리면 끝나요. 이게 시침과 분침 정 가운데 정렬하는 원리였습니다. 이제 뭐그 시간, 이게 그 타임라인은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 만약에 실제 1시간짜리 시계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를 1시간으로 늘려. 회전시켜. 끝. 그죠? 12시간짜리 만들고 싶어. 12시간만큼 늘려요. 회전시켜. 끝. 시계 만들기 정말 쉬워요. 그래서 영상 진행하실 때 시계를 만들어 남아있는 시간만큼 디카운트 되게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가끔 그렇게 써먹는데 시계 거꾸로 간다고 고장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표시할 때도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시간을 표시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잘 활용하시고요. 자,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파일류 시퀀스, 그리고 밑그림 영상을 하나 깔아주세요. 영상 하나 임포트 해가지고 아무거나 영상을 하나 임포트 해주세요. 캠핑 영상 갖고 와도 되고요. 좀긴 거, 아무거나. 그리고 밑그림 깔아주시고, 5초네. 더 해볼까? 왕창 해볼까? 영상 한두 개, 세 개? 많이 깔아줘요. 영상 진행 바 만드는 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허탈할 거예요. 자, 영상 한두개 이상 몇개좀 해가지고 좀 길게 1분 미만 정도 될수 있게 영상을 하나 임포트 해주시고요. 영상 임포트 하신 분은요, 타이틀러 열어서 일단 연습이니까 박스, 화면 가운데 길게 꽉 채우는 박스를 하나 그려주세요. 박스.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만드실 때 화면 폭만큼 딱 맞춰서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조금은 벗어나도 되는데 부족하면 안 되고요. 딱 맞춰가지고 화면 폭만큼 딱 맞춰서 해주면 딱 좋아요. 요거는 한 가지 그냥 팁인데요. 딱 맞추게 할때 그려서 해도 되지만 그래서 할때잘 못할 수도 있어요. 도형 대충 그리고 이게 보면 트랜스폼 항목에 위드 하이트 값을 입력하는 게 나와요. 이게 도형 크기거든요. 도형 크기 위드를 1920으로 하면은 영상 크기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 정렬해 버리면 딱 맞아진다라는 거. 자, 도형 그리시고 타이틀러를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리고 영상 길이와 똑같이 쭉 늘려서 맞춰 주세요. 자, 얘가 시계가 되는 거예요. 영상 실제 영상 진행 시간만큼 타이틀 길이를 쭉 늘려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포지션 효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효과 적용해서 이용하는 거. 자,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놓은 타이틀 선택하시고요. 먼저 포지션입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항목 펼치시고 포지션 쪽에 스톱워치 클릭. 자, 그리고 키보드 엔더 눌러서 여기다가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첫 번째 키프레임, 그쪽에 끝쪽에 키프레임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재생해도 이동해 놓고 맨 앞으로 재생해도 이동. 자, 여기의 가로값을 도형이 사라질 수 있게 완전히 왼쪽으로 밀어 버리세요. 마이너스 960. 마이너스 960 하니까 저는 사라졌습니다. 끝났어요. 재생해봐요. 끝났어요. 영상 진행 봐요.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끝쪽의 키프레임의 값을 도형이 사라지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만약에 한 개로 좀 허전해 밑에 밑그림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은 색깔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채워지는 꾸미기 나름이에요. 꾸미기 나름. 똑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색이 채워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밑그림이 기본 깔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효과 들어가 있고 이렇게 채워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일단 봐주세요. 자, 어떤 유튜브 보면은 밑에 영상 진행 바를 만들어 놓는데 시간대별로 챕터를 표기해 놓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뭐 나오고 여기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이 지금 자 이렇게 챕터가 하나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올려? 잠깐만요. 자, 지금 보면은 요점에 진행바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그죠?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그냥 표시만 딱 할게요. 이렇게 표시 라인 하나 끄었어. 잘 보이게. 끝났고. 그다음에 또 다음 영상 사이 이음새 또 갔어. 또 그 타이틀 그대로 열어요. 또 라인 툴 얘를 복사합니다. 라인을 알트 클릭 드래그 복사. 오케이. 타이틀도 닫고 또 다음 영상 또 타이틀 열고 라인 복사. 복사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글자까지 적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얘를 타임라인에 올려. 길이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어디서부터 바뀌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간단한 팁이에요. 바뀌죠. 이런 식으로. 알고 나면 참 단순해요. 그죠? 근데 이런 기법을 처음에 구현하기는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영상 진행반 만드실 때 참고하세요. 이게 포지션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포지션 위치만 바꿔주는 거죠. 그죠? 화면 전체 가득 채운 도형이 사라졌다가 나오게 하거나 또는 나와 있다가 사라지게 하거나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지만 실제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어떤 영상은 좀 길게 있을 때 시청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지? 그 확인하는 것을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좀더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한 가지 기능만 더 설명드리고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시퀀스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또 영상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려주세요. 똑같이 조금 전에 만든 도형을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립니다. 그리고 길이 같이 맞춰주시고요. 똑같아요. 일단 제가 잘 보이게 투명도를 100으로 채워놓겠습니다. 꽉 채워. 자, 여기 타이틀에다가 효과를 하나 적용할 거예요, 효과. 자, 이펙트 패널 열어주세요, 이펙트 패널. 이펙트 패널. 자, 이펙트 패널에 비디오 이펙트 항목 펼치고요. 비디오 이펙트. 이펙트에서 비디오 이펙트 항목 펼치고, 비디오 이펙트 항목에 쭉 내려가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트랜스폼 항목 펼쳐 보시면 여기에 크랍 효과가 있습니다. 크랍 효과. 요거를 타이틀에 적용해 주세요. 효과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첫 번째. 끌어서 놓는 방법. 두 번째, 타임라인의 소스를 선택해놓고 효과를 더블 클릭하는 것. 색감 보정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효과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보정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효과를 끌고 가서 소스 위에 놓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타임라인에는 대상을 선택해놓고 효과를 더블 클릭하는 게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편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효과를 적용하시면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 열어서 효과 적용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효과가 중복 적용된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는 이 효과 이름 클릭해서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중복적으로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크랍 효과는 자르는 효과인데요. 레프트, 탑, 라이트, 보텀, 상하, 좌우를 퍼센트 비율로 자릅니다. 자, 만약에 이 도형이 잘렸다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리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점점 사라지게 해볼까요? 자, 이게, 이거네. 자, 레프트를 해야 되겠네. 자, 재생헤드를 처음에 갖다 놓으시고, 자, 레프트 항목을 펼쳐보세요. 레프트. 그러면 조절 슬라이더가 나옵니다. 자, 레프트 각 항목에도 스톱워치가 다 있죠. 레프트 쪽에 스톱워치 클릭. 키보드 엔드. 100%. 끝. 재생해봐요. 자, 이게 크랍 효과를 이용한 자르기 모션 그래픽 영상 진행 바이였어요.
자, 레프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라가는 거고, 라이트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효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노세요. 10분 남았다. 자유시간입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모션 그래픽 기초 알려드렸어요. 내일은 화면 분할 기법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실제 제가 드리는 사진 소스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사진으로 영상 앨범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루 일정으로 할 거니까 너무 많은 준비는 해오지 마시고. 모션 그래픽은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특히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실습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영상 편집은 이제 2단계, 기본적인 컷 편집 플러스 자막, 음악 정도만으로도 영상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배우는 모션 그래픽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 배우는 합성 기법도 몰라도 영상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목숨 걸지는 말고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뵐게요.